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저기 하얀 머리 보이세요? 제가 올 거라고 그랬죠?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네요. 어? 여러분, 여러분! 하연이 진짜 컵라면을 사왔어요. 어, 대박! 웬일! 여기! 여기야! 여기, 여기! 야, 내가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데 봤으면 빨리빨리 아는 척을 해야 할 거 아니야? 당연히 이 빛나는 외모를 한눈에 알아보고 금방 찾아올 줄 알았지. 못 찾는 것도 재능이다. 아, 근데 주인은 어디 갔어? 잠시 급한 일 생겨서 스튜디오 갔어.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대. 아, 괜히 왔네. 이거 어떡하냐. 네가 먹어라. 오면 그때 다시 사면 되지. 내가 컵라면 2개까지 먹을 수 있어. 무슨 소리야? 어? 뭐야? 컵라면 2개밖에 없네. 설마 내 거 안 산 거야? 어? 그러고 보니 내가 말한 건 하나도 없잖아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요. 그래도 힘들게 사온 거니 고맙게 먹을게. 그래, 뭐 결론적으로 컵라면 2개, 입 2개니까 된 거지. 제가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죠. 네, 여러분. 지금 PD님이 일이 생겨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. 원래는 자전거도 타고 좀 활동적인 걸 하려고 했는데요. 너랑? 나 집에 가도 되냐?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분께서 운동이라면 치를 떠는 바람에. 아,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. 얘랑 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네, 뭐 친절한 유흥결 방송이기 때문에 게스트를 배려해서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라면 다 불겠다. 빨리 먹어야지. 야, 하연, 듣고 있어? 어어, 토크한다고. 아, 뜨거. 아, 지난번에 읽던 책이요? 아, 촬영장 대기실에서 읽던 거? 그거 태희 형이 추천해준 만화예요. 조선 닥터 윤홍득! 재밌어요. 완전 추천! 어...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냐고요? 저는 좋은 풍경 보면서 스트레스를 달래는 편이에요. 지금처럼요. 하연은? 나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시간 보내는 편.
저는 숲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, 강 다 좋은데요. 어디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. 그럴 때도 사람들이랑 있어?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아야 스트레스 받은 멘탈 회복이 더 잘 되던데?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. 그건 너무 심심하잖아. 심심? 진짜 심심한 게 뭔지 아냐?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거야.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? 평소에도 사람들 잘만 만나잖아. 자연을 보러 가서 사람이 왜 필요해? 조용히 자연을 느끼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냐? 그걸 여럿이서 같이 하면 더 좋거든. 그래. 네가 뭘 알겠냐? 집에서도 혼자 옷장 안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니 뭘 알겠어? 외향, 내향? 그럼 주인은 뭔데? 어떤 것 같아요, 여러분? 외향? 아닐 것 같은데? 주인이 얼마나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한지 여러분들 모르시죠? 아, 나도 알아.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. 아, 근데 주인 얘기하니까 주인 보고 싶네. 나도. 어디요? 진짜네? 와, 발견하신 분 눈 진짜 좋은가 봐. 생각보다 빨리 왔네. 역시 내가 보고 싶어서. 내향? 외향? 하나만 골라봐. 거 아니야, 우리.
아, 배고프면 안 되지. 빨리 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여러분,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아, 잠깐만. 다음?